자, 안녕하세요. 하비 형입니다. 오늘은 7월 2주차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양대 마켓의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5위는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발음이 중요한 게임이죠. 오래가네요. 운빨 존망 게임. 자, 랜덤 뽑기 요소의 스테이지 클리어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운빨 존망 게임이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디펜스 플러스 랜덤 뽑기 요소 강력한 중독성을 자랑하고 출시 직후부터 쭉 인기 차트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운빨 존망 게임은 신규 신화 영웅과 하드 모드 추가 그리고 밸런스 패치 등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병맛 가득한 게임 제목과 단순한 그래픽, 직관적인 게임성 덕분에 한번 손에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미친 중독성이 특징입니다. 클리어를 위한 다양한 영웅 조합 공략들과 고레벨 유저가 저레벨 유저와 함께 클리어를 도와주는 버스 파티도 게임의 인기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동안 인기 차트에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4위는 쿠키런 모험의 탑입니다. 쿠키런 모험의 탑은 데브 시스터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3D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CBT 때부터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출시 첫날에만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는데요. 출시 후 2주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와, 매출 100억대를 돌파하며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티어의 호밀맛, 크림소다맛 두 쿠키를 선두로 다양한 쿠키 캐릭터들의 역할과 조합이 연구되고 있고 유저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보스를 초벌하는 레이드도 가능해서 간만에 등장한 갓겜으로 평가받고 있죠. 다만 캐릭터 성장과 장비 강화 등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스테이지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출시 초반인 만큼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IP인 만큼 운영만 잘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양킹덤입니다. 자, 6월 10일에 정식 출시한 수집형 RPG 양킹덤은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캐주얼한 그래픽의 게임입니다. 다른 수집형 RPG들과 비슷한 게임성으로 최대 5명의 고양이들을 배치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힐러, 탱크, 딜러 등의 포지션별로 배치를 잘 선정해줘야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다른 수집형 RPG 게임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고양이들이 너무나 귀여우면서 마을 꾸미기 콘텐츠를 통해 나만의 귀여운 마을이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뛰노는 고양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힐링을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재미를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2위는 고잉 프린세스입니다. 7월 8일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고잉 프린세스는 공주님과 기사단이 등장하는 카툰형 그래픽의 방치형 게임입니다. 평상시 귀여운 SD 캐릭터들이 등장해 전투를 진행하고 스토리나 캐릭터 선택창에선 고퀄리티의 일러스트를 통해 각각의 캐릭터들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핵심 강화 시스템인 응원봉 시스템을 통해 공주와 기사단을 강화시키는 컨셉으로 응원봉을 흔들 때마다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들이 랜덤으로 나타나는데요. 게임성도 그렇고 버서커 키우기에 램프 시스템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네요. 센아키, 버서커 키우기 요거를 섞은 듯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잘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흥행했던 게임들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 쓴 느낌이라 유저들에게도 잘 먹혀들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기차트 1위는 드래곤 라자 오리진입니다. 21년도에 출시했던 MMORPG 게임 드래곤 라자 오리진이 최근 신 서버를 오픈하면서 이번 주 인기차트 1위에 올라왔는데요. 오픈한 지 꽤 오래된 게임이라 그래픽 같은 부분에서 좀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명작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 탄탄한 게임 스토리가 특히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궁사, 기사, 마법사, 암살자의 클래스가 있고 게임성 측면에서도 리니지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다만 무소과금으로도 찍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신서 오픈 기념으로 빵빵한 이벤트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향껏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앱스토어의 인기 차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히어로즈 오브 크라운, 4위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3위 카드캡터 체리 추억의 열쇠 선전하고 있네요. 자, 2위 어설트 릴리 라스트 블렛 W. 요거는 인기 애니메이션 어설트 릴리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브컬처 느낌의 배틀 RPG입니다. 그리고 1위는 제로나인입니다. 그래서 저번과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 2주차 플레이스토어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버서커 키우기, 9위 승리 여신 니케, 8위 쿠키런 모험의탑, 7위는 운빨 존망 게임, 6위는 로얄 매치, 5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4위는 젤레스 존재고, 3위는 오딘 바라라 라이징, 2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자, 이번 주 특이점으로는 명조가 순위권에서 아웃, 나홀랩 순위권에서 아웃, 그리고 쿠키런 모험의 탑이 그래도 나름 랭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저번 주에는 젠레스 존제로가 매출 순위 랭킹이 없었거든요. 이제 4위에 어쨌든 랭크인 됐고요. 그리고 리니지 M을 제외한 다른 리니지류의 시리즈들은 모두 차트아웃이 되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특이사항 같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볼 부분은 젠레스 존제로가 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쿠키런 모험의 탑이 갓겜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랭킹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명조가 다시 랭크인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버서커 키우기가 상당히 오래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은 또 특이사항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리는 모바일 게임은 7월 18일에 이제 드디어 정식 출시하는 메탈 슬러그 각성 되겠습니다. 하비 채널에서 따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게임이죠. 메탈 슬러그 IP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3D 그래픽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액션감과 몰입도가 굉장히 더욱 높아진 게 장점인 게임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작 4명의 캐릭터를 포함으로 해서 새로운 캐릭터와 스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게 장점인 게 상점에서 다양한 총기류들을 뽑고 강화해서 오락실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같이 팀플레이도 가능하고 현상수배, 뱅가드 배틀, 다양한 콘텐츠들이 가득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요게 무과금이 과연 조금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과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과금 구조가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메탈 슬러그의 옛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가지 게임성들을 봤을 때 쿠키런 모험의 탑이 굉장히 괜찮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한, 그러니까 소과금 정도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쿠키런 모험의 탑 친구들이랑 하고 싶다, 나는 멀티플레이를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 쿠키런 모험의 탑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주차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